겹쳐서 선발전을 못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에 대한 연기가 되고 저한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아시아 게임은 저에게 좀 기록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꼭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BDNA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 국민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저우 아시안게임 단장으로 임명받은 대회입니다. 이번 한저우 아시안게임 단장으로 임명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고 마땅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주목받고 있는 인기 스포츠나 또 인기 선수들은 꾸준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다양한 비인기 스포츠들의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나마 많은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국가대표 선수단 안상길입니다.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제는 선수 천장으로서 우리 선수촌을 같이 함께하면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일 남은 이 기간 정말 뜨겁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이라고 끝났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세대교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휘 상대는 이제 일본인데 지금은 그래도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새벽 운동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좀 자율성 있는 새벽 운동이라면 지금은 의무적인 새벽 운동으로 바꿔서 선수들을 조금 더 정신력으로 강화를 시키고 2주에 한 번씩 산하훈련을 다시 한 번 재부활해서 태릉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이 겪었던 뜨거운 마음, 뇌를 향하는 그런 진념들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와이파이를 좀 끊었습니다. 다음 훈련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규정 아닌 규정을 만들었고 선수들도 어느 정도로 그 정확한 시스템에서 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오리듬도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끊긴 진짜 정말로 끊기긴 한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후에 넘어가 못하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종목으로 들어오게 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여기 안에 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안게임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뭔가 그동안부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채우고 싶고 아시안게임 처음 출전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첫 출전인 만큼 많이 설레는데요. 설레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표팀 언니들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도쿄올림픽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합을 아예 옮겨가지고 이런 시합 감각 같은 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1년이 미뤄졌지만 시합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시합 감각 같은 게 아직 계속 살아있고, 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관왕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열심히 훈련한 만큼 기록으로 보상받는 거니까
훈련에 열심히 임하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신과의 도봉입니다. 자협회가 저에게는 부담되기도 하고 사실 좀 슬프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협회를 도전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데 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에게는 자협회라는 기록도 있고 또 한국에서 아시아게임 최다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대회라서 다른 대회보다 더 집중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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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